우리가 이렇게 어떤 유압을 쓰는 방식 그런 거는 며칠 안에 금방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타는 시간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몸으로 습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의미를 많이 두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은 뭐냐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이 자리를 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유압 움직이고 막 이런 것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 동선부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막 배우면서 나가게 될 건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탁 봤을 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한테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처음에는 평탄 작업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조금 뒤로 와서는 터파기인지 평탄 작업인지 조금 애매해서 아, 저 사람이 약간 뭐를 하는가가 좀 애매해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어디 현장을 가면 아 저 사람 일 못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 할 것들은 뭔가를 하게 되면 아 뭐를 하는구나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좀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이럴 때는 뭐 기본 터파기를 하기 전에 바닥을 살짝 잡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바닥을 잡겠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서 가는데 바닥을 보면 크기 요 일부가 절로 살짝 가고 요 일부가 이쪽으로 오면은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 얘는 항상 파면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바닥을 미세하게 잡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만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빨리빨리 탁 치는 거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쳐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다 빠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바닥 잡는 건 대충 이 정도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크게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테일한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추 잡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유압이 익숙해지거든. 사실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서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얼마큼을 퍼뜨려야 할지 그러니까 어디에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유압이 어떤 미세하게 막 이렇게 매끄럽게 치는 거에 매몰이 되면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미세한 건 어차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잡고 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들어가서 더 치면 더 매끄러워질 테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더 매끄러워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가게 될 거니까 크게 멀리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만 금방 알게끔 좀 해야 돼요. 불사기를 타면서 평생 하게 될 게 시간에 맨날 쫓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큰 거를 확 줄 알아야 이제 그 디테일한 게 막 들어가거든요. 불사기를 운전하고 첫날이니까 이제 조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개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굉장히 이렇게는 강한데 이렇게는 굉장히 풀어주는 방향에서 실제로 저희가 풀어져 나가요 하다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힘을 막 하다가 이렇게 땅에 붙이게 되면은 저기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가니까 그거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않는 게 뭐가 하지 않냐면 이거를 하지 않아요. 얘가 땡크박스처럼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땡크박스보다 문화는 너무 약해서 훌렁훌렁 비껴지게 돼요. 그리고 항상 기행 방향은 이쪽이 앞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하면 특이하게 뒤로 가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당분간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항상 얘가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일강부터 한강까지 한 번에 오르면 나가니까 터파기를 저렇게 하나를 주고 할 거예요. 길이 5m, 깊이 30cm, 넓이 45cm 나왔는데 옆에 기준면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30cm가 들어가는 게 되죠. 어떤 목표물을 이렇게 파게 되면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옆도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그래야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30cm가 들어갈 줄 알게 되니까. 요거대로 조기석도 여기까지 5m 한번 타고 배배우기 하고 다시 한번 타고.